코팅제가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까지 코팅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건 막혀 있어가지고, 코팅제가 얘를 잡아주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로드 빌딩의 가장 기초는 가이드를 블랭크 위에 부착시키는 건데요. 낡은 가이드를 띄어내고 부착할 수도 있고, 수선이죠? 개조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완벽한 이런 블랭크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낚싯대를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부품을 그렇게 붙이게 됩니다. 뭐 릴시트나 그립도 붙이게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게이 블랭크에 가이드를 얹는 거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손재주를 익히시면은 누구도 다 간단하게 낚싯대 만드는 일에 도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이드는 톱 가이드까지 9개. 케이프레임 신형 가이드로 쫙다 하면 좋겠지만은 중간에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대충 되는 그냥 일반 Y 프레임이라든가 또 어떤 건 티타늄이고 뭐 어떤 건 그냥 스테인리스 가이드라든가 적당히 높이만 맞으면 되니까. 일단 쉽게 얘기하면 고무풀로 바닥에 들뜨지 않게 처리를 했고, 테이프로 붙이기도 하는데 나는 고무줄로 묶어서 하는 게 오래전부터 습관이라 뭘 해도 상관은 없지만 테이프로 하는 게 훨씬 편리하겠지만은 나는 습관 때문에 실은 나일론 실 이런 게 아니고 한복 만들 때 쓰는 실크사예요. 시간에 안 풀어주면 고무줄을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는데 저는 이걸 더블 래핑을 좀 할게요.
아주 가는 P라인이. 그 정도만. 아마 0.6호쯤 되는 P라인입니다. 가이드 한 개 제일 큰 거 달았어요. 새로 나온 이 K프레임 가이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위에만 감아주면 됩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일반 Y프레임 가이드는 이렇게 감으면 가이드가 낚시 도중에 쑥 빠지는 가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Y프레임 가이드 굉장히 좋은 가이드입니다. 근데 요거는 뭐가 다르냐면 요 부분이 이건 요 끝에까지 이렇게 딱 벌어져 있어서 코팅제가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까지 코팅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건 막혀 있어 가지고 이 코팅제가 얘를 잡아주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을 요 이 바깥으로 한 두세 바퀴 더 감아주는 게 안전해요. 요 다음 게 Y 가이드니까 보여드릴게요. Y 가이드, Y 가이드. 두 번째 가이드를 맞는 사이즈의 K 가이드가 없어서 구형 Y 가이드. 여기 마커로 표시해 놓은 자리가 가이드 링이 위치할 자리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링 끝이 요 마킹에 오게. 아주 정밀한 필요는 없어요. 대충 가까이 거 대충 하면 됩니다. 예쁘게 흐트러지지 않게. 요만큼 감았으면 고정이 됐으니까 풀어버려도 됩니다. 아까 Y 가이드가 아니라 아까 K 가이드는 이렇게 감고 나서 그냥 끝내버리면 되지만은 Y 가이드는 말씀드린 대로 코팅제가 이렇게 넘어가서 얘를 고정시켜줄 그럴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Y 가이드는 여기서 요 가이드 안쪽으로 실을 돌려서 한 두 바퀴 정도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죠. 해주면 돼요. 물론 또 저는 더블 리핑을 할 거니까 지금 이 라이트급 노트의 더블래핑이에요. 더블래핑 솔직히 안 해도 됩니다. 네. 높아심에 하는 것 뿐이에요. 튼튼하게 오래 쓰고 싶어서. 그냥 나일론 질긴실이 아니라 큰 한복 만들 때 쓰는 실크 사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 힘을 많이 받는 큰 가이드들만 더블래핑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급 낚싯대가 아니라 헤비급 낚싯대, 지깅대라든가 부시리대, 뻣뻣한 브랭크에다
아이들을 감을 때는 이런 식의 더블래핑은 솔직히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같은 더블래핑이라도. 더블래핑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려면 원재 싱글래핑을 하고 코팅을 해서 한번 초벌 코팅을 해서 잘 말리고 그 위에 또 래핑을 해야 진정한 더블래핑이에요. 다시 K프레임 가이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더블래핑 안하고 싱글래핑으로 끝내려고 해요. 일반 나일론 로드빌딩 할 때 쓰는 래핑용 실하고 이런 한복 만들 때 쓰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실크는 단백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일론 같은 화학소면 불에 담으면 확 오그라 녹아버리죠. 근데 단백질 이 실크산은 타면 고기 굽는 냄새가 납니다. 머리카락 타는 냄새 같아요. 그리고 코팅을 할 때 이렇게 수분을 먹고 늘어지거나 하는 게 없어요. 딱 되어 있습니다. 싱글래핑. 이 블랭크는 4절짜리에요. 4피스. 보통 가이드를 배치할 때 이렇게 다절 낚시 때는 요 조인트 부분에 가이드를 하나 배치해 주도록 하는 게 이상적이긴 합니다. 뭐 물론 휨새를 무시하고 맘대로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충 가능하면 조인트 부분에 가이드를 배치해서 조인트가 파손되는 거를 조금씩 막아주는 그렇게 머리를 쓰는 것도 좋아요.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가이드를 위치를 시키고 조인트 부분에는 항상 랩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바짝.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브랭크 사용한다 할지라도 래핑을 너무 힘을 줘서 그냥 단단하게 해버리면 브랭크의 경이 수축이 됩니다. 생각 외로 의외로 수축이 좀 심해요. 너무 빡빡하게 단단하게 감아버리면 파이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조인트에 이 조인트가 뺐다 꼈다를 못할 정도로 경이 확 바뀌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능하면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가이드 하는데 별 가이드가 고정되는 정도로만 해주시기를 권합니다.